안녕하세요. 낚시왕 비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바로 누룽지 라면입니다. 간단한 누룽지하고 라면 조합으로 조금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조리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물부터 봤고요. 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도 넣어줍니다. 조금 부드럽게 드시는 분들은 좀더 끓였다가 면을 넣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오늘 누룽지 라면을 만들어 봤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또 생각보다는 더 맛있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뭐 숭늉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좋아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이승윤 씨가 만든 라면밥을 보고 굉장히 한번 만들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